청주시 상당구의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국민의힘 후보로는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확정이 됐고, 무소속 후보군들도 출마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50, 상당구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경선에서 윤갑근 전 충북도당 위원장을 이기고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지사와 국회의원 사선을 지낸 정우택 전 의원의 5선 도전이 현실화됐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청주시 흥덕구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지 2년 만입니다. 청주 상당구에 득표력 있는 또 득표를 함으로써 그 효과가 충북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대통령 선거에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반면 다른 원내 정당에선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유발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포기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전현직 충북도당 위원장들의 출마 번복 끝에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김시진 전 충청북도교육감 정책비서와 박진재 시민활동가, 안창현 전 국민의당 청주서원 지역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위해 유권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공천 포기와 출마 번복 등 다양한 변수로 들썩였던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모레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